빼곡하게 채워진 냉장고와 진열장 모두 기부받은 물품들입니다. 진열대에는 즉석식품, 라면 등 가공식품들이 대부분인데요.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과일, 채소류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. 안 그래도 치솟는 물가 탓에 양은 적은데 찾는 이들은 많아 금방 동이 납니다. 지원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음료수하고 라면 줄 때가 있고 또 빵은 계속 나오고 신선식품은 안 나와요. 요즘 야채금이 너무 비싸서. 취약층의 신선한 식탁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. 이마트와 손잡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.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라고 믿습니다. 매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후원금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돈을 푸드뱅크와 마켓에 기부합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.